목포시가 관광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5년간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글로벌 관광 도시로 육성되는데 목포는 해양 관광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확대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통해 관광 거점 도시 육성을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제주도에 치중된 관광 산업에서 벗어나 지역별 관광 거점을 육성해 세계 수준의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관광산업의 주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지자체 네 곳을 지역관광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차에 걸친 심사 결과 광역단체에서는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기초지자체에서는 목포와 전주, 강릉, 안동 등 네 곳이 지역 거점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5년간 최대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교통과 숙박 등의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마케팅과 콘텐츠 개발을 집중 지원합니다. 목포는 근대 역사 문화와 음식 문화, 섬 등 지역의 특화 자원의 잠재력과 활용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등 해양 자원과 역사 문화 자원을 융합해 세계적인 해양 관광과 도보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1,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네트로 퓨처 로맨틱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천만 관광시대를 목표로 내건 전남 관광산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선안권 시군간 연계관광을 통해 여수와 순천 등 관광객 60% 이상이 치중된 동서간 관광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공항과 남해안철도 등 교통망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어 전남 관광의 르네상스를 여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